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대구의 경북대 사범대 부설 초등학교에 호소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통화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지만 제가 듣게 되는 대답은 부정적인 것들 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저는 뭐 학교에 해가 되고자 하는 뜻도 없고, 다만 아이를 위해서 상식적으로 학교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고, 받을 수 있는 모든 판결들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우리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법 제도가 미비해서 아이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그냥 미비한 대로 아이 못 보는 채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고 아이를 위하는 세상이 될수 있겠습니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대 사범대 부설 초등학교 1학년 1반 성준이 학생을 법적 권한이 있는 부모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아이를 맡겨놓은 그 상대방 부모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아이를 대하고 있는 학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제가 말씀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죄송한데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답답해 하시는 분이 아버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그런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들에서 선생님. 제가 짧게만 네,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아버님께서 그 말씀이나 생각들이나 상황이나 심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이제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협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이라든지 그런 기타 여건에 있어서 이게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선생님, 말씀을 그런 드리고 있습니다. 부분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네, 딱한 가지입니다. 딱한 가지라고요. 뭘까요? 이거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 제도 자체가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대법원이 그러니까 그 만들고 부분에 있는데요. 대해서, 그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교가 그 부분에서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해드리고 있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학교에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식이 있으신지 네. 모르겠는데 가슴에다가 지금 오른손을 한번 올려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부모로서 아니면 어른으로서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아, 이거 법 제도가 없는 이상 아버님, 우리는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교가 할수 있는 입장은 최선을 다해드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드려보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걸 어느 부분이라는 건 아버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그 드려보겠습니다.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법원의 제도가 잘못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멍이 있는 거를 용인하는 그러니까 것밖에 안제 되거든요. 말씀은 제가 그러면 이렇게 아니요, 부탁을 제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볼게요. 말씀은 부장 아니요, 선생님. 아버님 계속 이거 자꾸 이게 반복이 됩니다. 아닙니다. 계속 제가 딱한 반복이 가지 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있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되는 들어주십시오. 거는 법원에서 이 부분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버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제가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그렇다고 드려볼까요? 제가 왜. 해서 애를 그 법원에 강제로 데려가라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법원에서 아니요.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절차에 의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왜 절차에 의해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제 말을 끊지 말고 한번 들어보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한 번만. 아니죠. 학교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그걸 못 데려가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러면 거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책임을 예,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거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저 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갈 테니까 아이가 안전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보내주세요.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절차입니까? 그 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와서 왜 아이를 데려가려는. 지난번에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절차는요, 그 법무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희 직장에서 최선의 절차에 협조를 드렸다는 말씀을 한번더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게 남을 거예요. 이거는 오늘 대화는 아니, 절대로 아버님, 이거는 죄송합니다. 잊혀지지 않을 지금, 겁니다. 아버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럼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씀. 네, 제 아버님, 저한테 아이.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집행 절차에 의거해서, 저희들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것다 협조해드렸고, 그 법원에서 이렇게 집행관이 와서 이미 그 절차를 다 밟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결론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집행할 수 없다라고 거기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거기에 따를 수밖에 그러면 집행관 없이 제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그렇게는 할 수가 왜 없죠.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법적으로 돼 있는 거 법적으로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죠.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협조해 드렸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집행관 없이 갔을 때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안 주겠다는 겁니까? 아이가 안전하게 저희들이 안 주고 인도되도록, 싶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저희들이 안 인도되도록,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가 아버님이 학교에 있는 알고 계시는 동안에, 내용은 아버님이 그또 집행관 쪽에서 또 집으로도 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집에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집행관이 아세요? 그게 또 절차로 집에 갔는데 어떻게 절차가 됐는지 그렇게 아세요? 제대로 안 왔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나 집에 갔는데 아이가 집행관에 의해서 집행 절차에 의거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거는 할수 있는 상황은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절차적으로 협조를 드린다 이 말씀을 그러면 이 질문에 한 가지만 다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집행관 없이 저희가 가게 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드릴 어떤 권리도 없고 또 책임도 없고 이제 그렇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결국은 그 대한민국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이게 아동 복지에 반하는 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잘 해결되기를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바라신다면 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갔을 때 아이가 무리 없이 인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주기 싫다고, 그 국내, 제도가 미비하니까, 제도가 그런 거는 제도에 맞춰서 해라. 우리는, 신경 쓰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갖고 감사하다고 할것 같습니까? 아니면 왜 그때 안 보내줬냐고 할것 같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한테 그게 할 짓입니까? 아버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이의 의사 존중
잘 들으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사를 통해서 잘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들어보십시오. 최선의 자리를 현재요, 아이한테 물어봐서 집행하라고 돼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관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법무부에서도 공문까지 갔습니다. 아이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집행하라고. 근데도 아직도 제도와 관행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얘기했던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관행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 있으십니까? 네,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아버님 그 속마음, 지금 상황이나 절제했던 그 마음은 충분히 그 이해를 하고요. 네, 저희들 학교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슨 좀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홉 번, 법원 판결이 9번 나왔으면 법적 권한이 있는 보호자한테 아이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원의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가 제가 법원 판결을 갖고 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바로 절차예요. 그거를 안 했을 때 집행관이랑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행관이 관행과 그런 관습에 젖어갖고 그거를 제대로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정확하게 아이를 인도해준다면 그런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해주니까 집행관이랑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면 네, 우리가 갔을 때 아이 하교할 때처럼 그냥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학교 안에 있을 때 학생을 보호하고 또 학교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께, 보호자들께 그 책임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안에 있을 때 학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학생은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아이를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이는 미국이 집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친권자도 없습니다. 한국에는. 아이는 영원히 친권자가 없어요. 이거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그 이상의 어떤 답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학교에 법적인 보호자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이를 보호한다고 해서 데리고 있으면서 못 데려가게 하는 거는 그 감금 아닌가요? 네, 다시 말씀 다 하셨나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물론 몇 년이 지나고 하게 되면 모든 법적인 것들이 다 완료가 되면 아이가 뭐 9살이 됐든 10살이 됐든 11살이 됐든 돌아오긴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아이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아이에게 원망이 네, 되지 아버님. 않도록 네, 사실 저희들도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수업을 들어가야 돼서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될까요?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인도가 될수 있도록 해 네, 주십시오. 아버님,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이들 학습권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우리 일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그냥 두면, 물론 제가 당장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뭐 학교를 소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생각도 없고, 제가 뭐 여기서 뭘, 무슨 힘이 있다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정말 양심의 호소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정말. 아버님, 죄송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도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아이의 인권을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네, 다시 말씀 다 하셨을까요? 그 한마디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갔을 때 아이를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부분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어떤 상황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성준이를 잘 생각을 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브라이언 성으로 살고 있던 아이였어요. 여기가 집이고. 네, 아버님, 끊어도 될까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담임 선생님이랑 제가 한번 다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